살을 못 맞췄네요. 이거 그릇을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이태리에서 사온 거거든요. 골드 포인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샀어요. 그리고 조개 디퓨저. 마지막으로 갔던 출장에서 중국에서 구입한 거예요. 이 조개 디퓨저. 너무 예뻐요. 여기 안에다 차를 우려가지고 그냥 이 컵 안에 쏙 넣으면 이렇게 차가 우려져요. 화장은 다 됐고 이제 옷을 입고 올게요. 잠깐만요. 제가 입은 이 터틀넥은 앙고라거든요. 저는 겨울 되면 앙고라를 되게 좋아해요. 뭔가 이 부들부들한 느낌이 너무 좋고 또 근데 털 빠짐이 좀 심하니까 음식 먹거나 할 때 이 옷 입고 막 털도 같이 먹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겨울 되면 이게 되게 포근하고 되게 따뜻해 보이고 좋더라고요. 오늘 여기 할 주얼리는 짠! 네, 런던에서 구입했던 셀린 귀걸이에요. 댓글에 이거 귀걸이 하나 샀는데 왜 이렇게 큰 쇼핑백이냐며 열어보면 난리가 났죠. 이게 뭐야? 우와, 여기 이렇게 네트백에 담겨져 있고요. 셀린이라고 라벨이 되어 있고 좀 예쁜데? 그냥 들고 댕겨도 되겠어. 뭔가 아이템인데 이거? 응? 희한하네. 꺼내볼게요. 짠! 이렇게 새하얀 박스에 가운데 셀린이라고 써있고요. 오! 이렇게 더스트백 있고요. 그 안에 품질 보증서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이 고급스러운 털 좀 보세요. 딱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이 아이를 살 때 저에게 갖고 와서 딱 이렇게 보여줘요. 이 상자에 이렇게 이걸 보고 사요 안 사요? 당연히 삽니다. 네, 얘가 진짜 진가는 이 아이를 기해해야지 알 수 있어요. 저도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예쁘다 했거든요. 기해한 순간 얘를 안 살 수가 없었어요. 한번 착용해 볼게요.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? 귀 라인에 맞게 이렇게 제가 이걸 차보고 이거를 사요 안 사요? 진짜 이거 라인이 전 이런 기호를 처음 봅니다. 이게 당연히 딱 그냥 생각했을 때 이렇게 떨어질 것 같잖아요. 그냥 느낌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그냥 맞는 것 같잖아요. 아니에요. 셀린은 달라. 이렇게 떨어집니다. 얘도 한번 착용해 볼게요. 여기 보시면 셀린으로 음각이 돼 있어요. 네, 진짜 어머머머. 근데 이 니트백 여름에 이거 갖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공짜로 하나 뭐 더 얻은 기분이야. 진짜 이거 여기 안에 과일 같은 거 막 넣어서 화보 같은 데 찍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. 약간 특템입니다. 겟레디의 윗매는 여기까지고요. 구독, 좋아요, 오케이.